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이쪽 사당 열고 여기까지 넘어왔어요. 이쪽 근방에 사당 알림이 뜨긴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뭐 대충 이쯤에다가 찍어놓으면 왜 찍어놨지? 하고 또 궁시렁거리게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지나갈 거고요. 여기 나무에 보면은 제 쓰레기 같은 가루로 도토리가 있는데 맞춰주면 코로그가 나오겠죠. 벌써 40몇 개가 됐네요. 자, 여기 마라톤 접수 쳐고 하이라의 구릉 요 위치 쪽으로 갈 거예요. 하이라의 구릉이 맞나요, 여기가? 파르르 습지대네요. 그리고 지난번에 좀 열심히 풀을 베어서 요정이 두 마리 더 늘었습니다. 두 마리밖에 더안 늘었어요. 보니 고고 도마뱀은 미친 듯이 잡았네요. 잠자리 들였네. 오, 찌릿찌릿 잠자리라고 뜨는데 여기 근처에 번개랑 뭐 많이 치니까 찌릿찌릿이 많은 것 같아요. 안 보이네 이제. 풀이 엄청 높게 자라 있어서 뭐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막상 나오는 건 별로 없네요. 자, 잡담은 그만하고 자, 이번에는 이쪽 자리들 사진도 좀 찍어야 되는데. 사운드가 지금 칼 때문에 벼락 사운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칼을 갈아 꼈고요. 날씨가 순식간에 번개로 바뀌었습니다. 지금 바로 안 내려가고 둘러보는데 여기가 사당 챌린지 구간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. 구슬 모아다가 올려놨던 게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뭐죠? 나비인가요? 이쪽인가? 일단은 이쪽 넘어갈게요. 어차피 이쪽 번개의 대지 쪽 뇌령의 땅을 찾아온 자여 시련을 주겠노라. 시련의 사당이죠. 자, 지금 뇌령의 시련 챌린지 떴는데 바로 시작하면은 좋겠지만 일단 오브제를
프로젝트를 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좀 찾고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. 저 앞에 코로그 있네요. 어우, 번개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. 무섭게. 여기 바닥에 하나 있고. 아마 밑에 지금 리잘포스 있을 것 같은데. 밑에 뭐 기둥 같은 게 또 부러져 있는 것 같고.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 하나 있고. 바닥에 하나 있고. 여기 위에 하나 있고. 지금 옥타들이 밑에 있죠. 대충 한 세 개 위치는 보이는데 하나가 안 보이네요. 찾고 가는 게 좀 편한데. 그렇다고 무작정 위에 있기도 좀 그러니까 내려가 볼게요. 들어서 던져주고. 근데 올라갔나? 구멍에 안 빠져 있네요. 자, 저거 들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지? 아이고, 안 되겠다. 일단 올라가는 것부터가 난감인데. 자이로가 잘 안 돼서. 아이씨, 안 되겠네. 틈이 있으니까 틈을 이용해서. 하나, 둘, 셋, 넷, 점프. 미끄러지고, 하나, 둘, 셋, 넷, 아이고. 다시. 넷. 그러고 보니까 게드왈로 할 걸 그랬나봐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좀 돌아볼까요? 여기는 빗물이 좀 들어진 않네요. 쏜 거 다 여기 있네요.
다행히도. 게드와에도 지금 공개 맞을 확률이 있어서. 셋, 아이고, 놓쳤다. 둘, 셋, 아이고. 미끄러지고. 아이고, 안 되네. 옥탑을 좀 제거하고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, 가능하지는 해봐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뭐야, 실패. 한 마리. 왜 계속 위로 보내? 지면은 저기 무너지네요. 저기 어떻게 보면 힌트인 것 같은데, 여기도 한번 번개치기 한번 해볼까요? 될지 모르겠지만. 있으면 200% 확률로 겨칠 확률이 높아지니까. 충격 받는 거 보고. 그냥 번개만 쳤네요. 이런, 어떡하지? 올라가니 그나마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. 스태미나가 좀 달긴 하는데. 속이래야 되나? 아, 됐다. 이런. 아, 번개칠 것 같아요. 떨어진 건가? 번개칠 것 같아요. 저쪽 방향에 뭔가 유성우 같은 게 하나 떨어졌는데, 뭘까요?
산 뒤로 떨어졌겠죠? 여기 떨어졌으면 빛이 났을 텐데. 그러니 그냥 구슬 들고 올라가는 걸로.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쓸만한 무기가 없네요. 몽둥이로 그냥 한 바퀴 돌죠. 입구를 찾아서 어디까지 굴러가니? 어디 갔어? 아, 안 돼. 쓸데없는 녀석들이 쫓아오네요. 시간을 너무 버렸나? 뒤에 있었네. 자, 두 마리는 사라지셨고, 한 마리도 사라졌겠죠? 한 마리가 뒤에 있긴 한데 안 되네. 점프해서 던지게 하면 되나? 아이, 왜? 어허. 하고 있어요.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올리지? 원래 정석대로라면은 망치 같은 게 있으면 되는데 망치가 없기 때문에. 칼로 몇번 치고서 달려야 되나? 주변에 은밀우렁이가 엄청 많네요. 여기도 높아서 못 올라가고. 그나저나 리잘 포스가 안 보이는 게 다행이긴 한데. 왜 안 보이지? 여기 하나 더 있네요. 이러면은 힘든데. 버리고 오면 또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? 전에 버리고 갔다가 돌아간 적이 많아서. 떨어졌나요? 얘는 안쪽에 있었고 지금 두 개 얻어왔으니까 무기만 있으면 되는데.
떨어지죠. 아니 안쪽으로 뜯지 못해서 이렇게 난감할 수가. 아까 해골한테 몽둥이를 하나 뺏어야 됐었나. 폭탄에 좀 써볼까요? 그것도 방법인데. 얘네들이 타임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쳐서 올리라는 거라서. 한 번에 하나씩이나 얘네한테. 저기 번개 떨어졌나 봐요. 아이고 굴러가네. 일단 안 될 것 같긴 한데 시도는 해보죠. 아이고 방향이 잘못됐습니다. 어디로 갔어? 아래 떨어졌겠죠 뭐. 추추가 커다래서 그런지 데미지를 별로 안 먹었네. 그나저나 빨간 건 어디 갔어?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. 어떻게 하지? 혼자였으면은 뭐 괜찮은데 이걸 들고 올라가야 돼서. 애매하게 걸리거든요. 아이고 희망을 품고 점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. 난감하네 진짜. 어떻게
어떻게 해야 되지? 쓸만한 거 없나요? 여기 이쪽 지대 뒤쪽에 쳐도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은데. 그래도 지금 방법이 없어서 지금 시간만 계속 가고.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면 슬프고. 아이고 또 나타났어 옥타. 난리네 난리. 방패가 뒤에 날라오는 것까지 커버해주나요? 전혀 안 맞는데 배딩은 성공했습니다. 신기하죠. 여기까지 올라온 건가? 자, 아무튼 다시. 또 있어? 다시 돌아갑니다. 지금 보면 오른쪽에 있는 데가 좀 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. 잘 굴러가죠. 어떻게 해야 돼? 추추가 또 나왔네. 진짜 난리야 난리. 아, 이게 무슨 난리야 진짜. 얘가 고르는 걸 막아줄 수 있으려나? 치고 해보 놓쳤습니다.
주고 넘어가라. 아이고 약해요. 더럽게 약하네 진짜. 30분 동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스탬프 받고 캔슬하죠. 해머라도 있으면은 계속 할 만한데 해머조차 없어서. 해도 안 되는 게 지금 몸으로 체험을 한참 했기 때문에. 위치만 찍어놓고 이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위치가 여기 탑에서 가면은 금방이라. 그나마 다행이네요. 화살 써서 떨어뜨린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. 못 깬 건 더 착잡하죠. 지금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 거는 사당이 있을 텐데 느낌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쪽인가 이쪽인가에 그 리토족 아저씨가 또 피리 불면서 있을 거라서 그거 찾고 있어요. 이제 평지라. 말을 타고 다녀도 될 것 같긴 한데. 잠자리네. 잠자리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. 어딨죠? 잠자리 어디 갔어? 난 분명히 잠자리를 보고 숙인 건데. 일단 아쉽긴 한데 이쪽은 포기하고 넘어갈게요.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어요. 잠자리가 너무 높아서 잡히지가 않네요. 지금 세레스 평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말을 부르고 싶은데 올 리가 없죠. 사당이 어디 있을까? 옹기버섯. 소리가 안 들리네요. 들릴 때가 된 것 같은데.
히녹스만 또 있네. 블루 히녹스야 이번엔. 깼겠다. 아무 이유 없죠. 깬 이유는 말을 불러서. 이쪽이 아닌가 봐요. 그럼 어디지? 버섯 모양의 이런 구역이 몇 개 없는데. 저쪽이 아니니까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. 사진 찍었었네. 이건 뭐 수확이 하나도 없는. 사당 위치만 찾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. 그래도 뭐 아홉관까지는 왔습니다. 이런 요 정도 한 마리 없고. 일단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뻘짓만 하긴 했는데 사당까지 왔습니다. 일단 주변에 해머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걸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고론 마을 가서 돌크러쉬 하나 주워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맨발로도 잘 돌아다니는 우리 링크님. 그럼 이걸 어떻게 잡는 거야, 도대체? 어, 바이 크래시다. 돌이네. 어, 족장 할아버지는 필요 없고요. 이쯤에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. 아, 여기 있다. 무기 주머니가 다쳤어요. 파이브로드 하나 버리고. 파이러의 구름.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요.